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뭐라고? 아, 일단은 우리 부모들을 되게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느낌?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너무 고맙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또 음악방송이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또 많이 보고, 또 못 오는 부모들은 TV에서 어디서든 많이 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니, 근데 오늘따라 이제 뭐 좀 다음에 뭐 유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휴가가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또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시는 분들도 꽤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살짝 좀 마음이 아픈. 맞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자기는 계속 올 수 있는 사람, 전. 오케이, 다음에 보자. 그, 못 오시는 분들은 얼른 와요. 뭐야? 할 말 없어요? 혜진이가 다 했어. 뭘 다 해, 내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이제 벌써 3년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에베보 때 이제 많이 봤던 부모들이 있었는데, 다들 이제 각자의 뭔가 인생이 있잖아요. 맞아요. 각자의 인생을 챙기기 위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부모들을 또 보고, 점점 새로운 부모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아, 무슨 말이야? 내 마음에, 아,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 내 마음에 있는 말이 있어. 아. 그럼 꺼내서 보여줘. 아, 네. 저기요. 아, 그거야? 네, 이거야. 이거래. 이거예요. 오케이. 아니,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냥 맞아. 뭔가 되게. 네, 항상. 이거. 그냥 뭔가 계속 보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많이 아쉽죠.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맞아요. 좀 자기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막 꼭 봐야 된다 이런 강요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살짝 술 마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아, 잠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막 심각하게 막. 네, 한 잔에. 아, 여기 학생도 안 돼. 안 돼. 학생도 있어. 학생. 지금 수능 끝나고 온 친구인데. 수능 끝나면 한 잔 해야지. 아, 오케이. 언니도 못 터져나 술. 당연하지. 예전에 자리들부터 장난이야. 아, 맞다. 오늘 수능 끝나고 바로 온 부모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아까 맞아. 한 명. 맞아요. 아, 이럴 때는 박수. 수미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아, 근데 원래 이럴 때면은 살짝 몰래 한번 하러 가야 돼. 그렇죠? 말 안 해도 할 거예요. 어. 안 된다. 절대 안 돼. 네. 왜 이렇게 좋아해? 말을 안 해, 마음은 다. 어? 아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할까? 아, 어. 아. 어,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저희 언니요. 우와. 엔지야? 별엔지래요. 이게 써 있어. 별엔지. 여렘지? 귀엽다. 귀엽. 휘인이에게 꼬모가 있으면 난 얘가 있어. 아~ 얘는 살아있는 애가 아니야. 별지. 헐, 부모가 준 거면 살아있는 건데. 뭔 소리야, 별아. 별아, 너 눈 없니? 얘 죽어있어. 얘 피터팬 찍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별아. 너무 재밌다. 그쵸?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해요. 떨려서? 아,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축하공연. 아, 축하공연. 어, 그거는 랩 부분이네요. 좀 길게. 아, 저 꼬모 얘기 좀 해주세요. 꼬모. 아, 맞아. 아, 맞아요. 아, 이니가 꼬모를 저한테 주시겠대요. 너무 아직 못 봤는데 너무 귀여워요. 동영상을 이제 보내주거든요. 막 애교가. 근데 네. 저는 꼬모 싫어요. 왜요? 휘인이의 사랑을 꼬모가 뺏어갔어? 응. 아! 아니 맨날 카톡만 와도 귀엽지 막 이러면서 사진만 와. 그러면 근데 넌 카톡도 안 하잖아. 그렇고 쉬. 아니 꼬모가 2개월인데 휘인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 한 6만에. 맞아, 6만 얘보다 작다, 작대요. 한 6만에. 이 인형보다 작대요. 네, 인형보다 작. 근데 진짜 색깔은 이 색깔이잖아. 치즈색이랑 흰색이 섞여있는데 엄청 아니 그 미치겠다. 엄청 적응력이 좋더라고요. 막 애교도 엄청 많고 막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요. 제가 뭐 이렇게 뭐 빨래 돌려놓고 세탁해 있으면 미끼 이런 거 요만한 것이 미치겠다. 이러면서 막 무슨 유리에 비쳐 자기가 비친 거야. 계속 막 아 신기해하는 거야. 그리고 막 손 하면 계속 막 이러고 너무 귀여워. 오늘 제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딱 일어나자마자 막 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어. 아빠 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이 속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자고 막 미치겠다. 너무 귀여워. 진짜 나도 휘인아 조심해. 혜진이가 납치한다. 아, 네. 너 혜진이가 너네 집 오는 순간 꼬모 사라진다. 아, 그래서 미치겠다. 넌 뭐다 블랙리스트야. 미치겠다. 진짜 귀여웠어요. 진짜 귀엽다. 저도 일단 이름은 지어놨는데 뭔데요? 아 사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지어놨다고요? 입양을 안 했는데 멍구래. 고양이 이름이 멍구예요? 왜요? 멍구 왜? 아니 난 멍구라는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귀엽잖아요. 근데 뭔가 바보 같잖아. 강아지한테 더 어울리는데. 맞아, 너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고양이 이름이 멍구. 네, 이제 멍구야 이런데 멍구. 뭔가 되게 그 돼지 고양이한테 잘 어울려. 맞아. 네. 와. 진짜 진작 살 걸 그랬어요. 아니 진짜 입양. 입양. 맞아요. 진짜 입양한 걸 취하지 않나요? 왜 진짜, 왜 진짜 안 데려왔지 모르겠어. 그 예전부터 막 연습생 때부터 막 입양하고 싶다고. 강아지 원래 입양하고 싶다 막 이랬었는데 잘 원래 못 키우니까 제가 맨날 제가 키운 동물들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동물을 잘 못 키우는구나. 그래서 안 키우다가 이번에 그냥 한번 진짜 정말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해서 그쵸. 딱 샀더니 역시 그만큼 뭔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꼬모 어머님 너무 귀여워요. 진짜. 언니도 찡찡이는 어떻게 지내요? 아 찡찡이는 찡찡이 할머니 손녀딸이에요. 왜 그래? 여기는 손녀딸. 찡찡이 얘기만 하면 할머니라고 그래. 제가 용손녀 손녀딸이에요. 네. 손녀딸인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요즘에 너무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밖에 일단 잘 안 나가고요. 근데 힘이 아직도 좋으시나 봐요. 쇼파를 다 빵 보내셨다고. 가죽 쇼파를 되게 좋은 이제 뭔가 네. 그런 쇼파라고 들었는데 저희 집 쇼파를 다 갉아먹어가지고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혼내려고 하면 또 할머니처럼 너무 귀여워. 멋졌네. 언니 찡찡이가 언니 집에서 살고 싶대. 맞아. 어디서 살 거야? 그건 좀 곤란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집에 많이 없고 하니까 밥을 못 주고 그래서 찡찡이가 가뜩이나 요즘 밥을 못 먹거든. 아 요즘 그런 거 있다며요. 시간 맞춰서 이렇게 밥이 나오고. 그래도 강아지가 혼자 있으면은 뭐. 근데 저희 집은 그냥 수동들구나. 저희 집은 저희가 줘요. 네, 저희가 줘요. 그거 익숙해져 있구나, 찡찡이. 네네네네네. 그냥 주고, 주면 먹고, 이렇게. 하여튼, 나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고 싶네요.
안 돼요. 안 돼, 혜진아. 너는 절대 못 키울 네. 거야. 맞아, 혜진이는 안 돼. 맞아요. 근데 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안 돼, 너 안 돼. 넌 안 돼.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 돼. 그래도! 알레르기 때문이 안 돼. 알레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안 돼. 뭐 약간 노래 같아. 그래도. 조만간, 조만간 음원 하나 낼게요. 그래도. 그래도. 그 키우고 싶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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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뭐지? 그래도! 아, 이대로! 아, 우리만 웃기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음원들은 요즘 어때요? 좋아요. 뭐가 좋아요? 아, 컴백해서. 헐, 소름. 감동. 아, 티얼스. 아, 왜 티얼스야? 감동받아가지고. 아, 정말이다. 아니, 나 꼬모 귀여운 것도 생각났어. 말해주세요. 아, 내가 이제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바닥을 다 청소를 하고 앉았을 때 이제 갑자기 밤에 신나더라고요, 걔가. 한 12시 넘어가면 갑자기 막 신나죠, 애가. 그래서 막 뛰어다니니까 이제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막 계속 넘어져, 막, 미끄러져, 막 계속.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막. 근데 다시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막 계속 막 휘웅, 휘웅, 막 미끄러져. 그리고 꼬모가 되게 똑똑하대요. 꼬모가 되게 똑똑하대요. 이제 그 대소변을 이제 가린 바로. 네, 한 아침에. 네. 하루? 이틀 지나고 바로. 바로. 부럽다, 위나. 똥을 너무 많이 써요. 저희가 네. 똥을 너무 많이 썼다고요? 건강하네. 네,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똥 많이 싸야지.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너무 아쉽죠? 아, 이 다음에 또 저희가 다른 축제 같은 게 있죠? 행사. 아, 행사라고? 행사, 행사, 행사. 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마칠 시간이 왔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봐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포토타임을 잠깐 가질까요? 그럴까요? 오케이.
그리고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어제도 노모들이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되게 떨리고 뭔가 그랬는데, 그래도 되게 노모들 덕분에 좀 용기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저 너무 고마워요. 노래 딱 끝나니까 내 말 딱 끝났다. 잘했어. 우리 고맙습니다. 네. 모모는 그럼 지금까지 앞에 만나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면 깨운 건나 사이 위험함을 받기는 했어